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 수사슴이에요. 우후. 자, 이번에 업데이트된 생명로 연구에 대한 영상입니다. 간단하게 말해서 동물 체험학이에요. 먼저 레데리에 접속하시고 해리얼에게 가주시면 짧은 컷신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. 교감이 어쩌가면서 막 이상한 약을 먹으면서 컷신이 끝나게 되는데요. 가방을 열어 문서를 확인해보면 생명론 연구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눌러서 읽어보면 해리어텀 오피시날리스 표본 5개가 있으면 숫사슴과 교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해리어텀 오피시날리스는 레데리 온라인 동식물 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이트 주소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총 5개를 얻어야 하는데요. 가보면 이렇게 생긴 꽃입니다. 이렇게 생긴 꽃을 5개를 얻은 후에 스트로베리 위쪽에 있는 이곳으로 와주세요. 오시면 이렇게 생긴 나무가 보이는데요. 이그라이 활성을 하면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조사를 해주시면 표본 5개를 소비하고 수사슴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. 변신한 기념으로 해리엇에게 가서 자랑하려고 했는데 활동구역이 정해져 있어요. 아니 이거 좀 더 넓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멀리 가면서 막 마법이 풀려버리려고 하는데, 네, 다시 돌아와서 달리면서 공격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공격도 가능하고요. 물 위에선 물 마시기도 가능합니다. 또 휘파람 버튼을 누르면 울기도 해요. 변신 풀리는 시간이 다 돼가면 우측 하단에 알림이 뜨고 표본 하나를 먹고 연장도 가능합니다. 이후엔 추가 연장은 못하고 그냥 바로 풀려버렸어요. 이게 전부예요. 정말 그냥 동물 체험 업데이트인데요? 아니, 뭐 유저들과 같이 뭐 재미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, 일단 버그 때문인지 세션에 사람이 없죠?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. 혹시 아이디어 좋은 거 있으시면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이미 동물 변신 관련 내용은 예전에 유출이 되었습니다. 이번 주엔 숫사슴밖에 변신을 못하지만 유출된 문서 이미지를 보면 다른 동물로도 변신할 수 있게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새로 변신해서 날아보는 거 상상했는데, 아, 새로 변신하는 건 안 해줄 것 같죠? 어쨌든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동물의 입장이 되어서 인간 NPC도 괴롭히면서 한번 놀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